구렁이는 논이나 연못에 사는 소라처럼 생긴 동물이야. 어? 그런데 우렁이 껍질 속에서 웬 색시가 나왔네? 우렁이 색시.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. 농부는 아직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. 어느 날 농부는 논에서 김을 매며 중얼거렸지요. 휴, 이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먹고 살지? 나랑 같이 먹고 살지. 농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.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근처에는 우렁이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. 어? 아, 이상하네. 우렁이가 말했을 리는 없는데. 농부는 우렁이를 가져와 부엌의 물동이 속에 넣어두었어요. 다음 날 일을 하고 돌아온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.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아니, 도대체 누가 밥을 차려놓았지? 배가 고팠던 농부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. 밥상은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차려져 있었어요. 농부는 누가 밥을 차려놓는지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하루는 일을 하러 나가는 척하고 부엌에 숨어서 지켜봤어요. 그때였어요. 아니 이럴 수가. 물동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우렁이가 예쁜 색시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? 농부는 얼른 뛰어나가 우렁이 색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.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. 우렁이 색시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. 농부는 우렁이 색시를 안내로 맞아 무척 행복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우렁이 색시를 보게 됐어요. 임금님은 예쁜 우렁이 색시가 몹시 탐이 났어요. 임금님은 농부를 불러 말했지요. 누가 나무를 빨리 심는지 내기를 하자. 네가 이기면 이 나라에 반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색시를 다오. 농부가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자 우렁이 색시가 반지를 내밀었어요. 전 용왕의 딸이에요. 죄를 지어 우렁이가 됐는데 서방님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죠. 걱정하지 말고 바닷가로 가서 이 반지를 던져보세요. 농부는 우렁이 색시의 말대로 바닷가로 나가 반지를 던졌어요. 그러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? 아니, 전 용궁이잖아. 잠시 후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.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. 거북이를 따라 용궁으로 간 농부는 용왕님을 만났어요. 용왕님은 농부에게 신기한 호리병 하나를 주었지요.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호리병을 열어보도록 하게.
고맙습니다, 용왕님. 농부는 용왕님이 준 호리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임금님과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. 임금님은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지요. 내기가 시작되자 병사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. 나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담? 이대로 가다가는 내기 질 텐데. 그때 농부는 용왕님이 준 호리병이 생각났어요. 농부가 호리병을 열자 호리병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일꾼들이 한없이 튀어나왔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일꾼들은 영차영차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. 언덕은 순식간에 나무로 뒤덮였고 결국 농부는 내기에서 이겼답니다. 화가 난 임금님은 다시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. 이번엔 배를 타고 섬에 먼저 닿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였지요. 농부는 작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임금님의 커다란 배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. 그때 농부가 또 호리병을 열자 파도가 치더니 임금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. 아니, 저런! 아주 배가! 임금님은 배와 함께 파도에 휩쓸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. 백성들은 농부에게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. 임금님이 된 농부와 왕비가 된 우렁이 셋씨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농부는 우렁이 덕에 셋씨도 얻고 임금님도 된 거네.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.